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인 대규모 위락시설 유치가 시작 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담당 부서까지 개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실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특례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청주시. 하지만 특별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없다 보니 수년 전부터 인터넷상에는 재미가 없다는 의미인 노잼 도시로 불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빠지지 않았고 이범석 시장 역시 꿀잼 도시 청주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는 각각 3천억 원과 30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 오송 공목저수지와 오창 미래진 농촌 테마공원의 웰빙 치유형 테마파크와 농촌 체험형 생명 팜랜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뒤 조직한 관광유치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해 투자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초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 유치 기업 선정 역시 시의 사업 계획을 공론화해 관심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참조해 세부 계획을 세운 뒤 1대1 기업 홍보에 나선다는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계획만 세웠습니다. 여기에 웰빙 치유형 테마파크는 시가 현재 추진하는 초정 치유마을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공약 구체화와 콘텐츠 발굴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꿀잼 도시로 변모하겠다 이런 것을 전면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작 그 구체성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수정과 논의를 거쳐 공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시설 유치뿐만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역사 문화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선호하는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거나 개발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가 이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또 민간의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부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그 청주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민 즐길거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시. 보다 구체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이 노잼 도시 탈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